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호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메탄가스는 탄화수소 기체로 녹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항상 기체로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조리나 난방, 조명연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메탄가스는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는 가스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동토지대에 있는 한 호수에서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스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볼까요? 2017년 9월 8일, 알래스카의 애쉬 호수를 찾은 알래스카 대학의 호수학자 케이티 월터 앤서니 교수는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래스카 동토지대에는 수천 개의 호수가 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찾은 애쉬 호수는 알래스카 중앙부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호수로 지금까지 과학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찾아온 경우가 없는 비밀스러운 곳이었죠. 앤서니는 알래스카에서만 300곳 이상의 호수를 조사한 연구자로 2017년 4월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의 동토지대를 며칠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4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호수들은 거의 모두 얼어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두 곳의 검은 호수는 얼지 않은 상태였고, 앤서니와 일행은 그곳에 온천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달 뒤 동토지대를 다시 찾아왔다가 애쉬 호수에서 사람 머리 크기의 거품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앤서니는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애쉬 호수 중심으로 카약을 저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검은빛 호수 아래로부터 주먹 크기의 기포가 큰 소리를 내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전체 면적은 축구장보다 컸으며, 기포들을 호수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 앤서니 일행이 타고 있는 카약을 밖으로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호수는 얼음 같은 찬물이었죠. 앤서니는 기포를 병에 담아 불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자 순간 노란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 가스는 호수 아래에서 올라오는 메탄이었던 것입니다. 2018년 5월, 앤서니 일행은 다시 ACO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음파 탐지기로 호수의 바닥 지형 지도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호수는 깊이가 1m 정도인데 반해 애쉬호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지점은 수심이 15m나 되었죠. 앤서니 연구단은 2018년 8월 또다시 애쉬호를 찾습니다. 호수가 언덕에 천막을 치고 가스 발생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 호수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호수 바닥의 과거 역사, 즉 호수의 나이를 방사선 탄소 측정법으로 측정합니다. 그 결과 애쉬호의 나이는 약 4만 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애쉬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거의 100배나 많은 가스가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동토지대 호수는 모두 메탄을 발생시키는데 애쉬호의 가스 발생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2,000kg의 메탄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앞으로 100년 이상 지금처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애쉬호에서 메탄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두 곳은 유달리 수심이 깊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지만, 이곳 지하에 고여있던 메탄가스가 어느 날 화산처럼 폭발하면서 깊게 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동토지대 호수 밑바닥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애쉬호처럼 바닥에서 메탄이 폭발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며, 그때마다 대량의 가스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토의 메탄가스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북극지대의 동토는 여름이 오면 살짝 녹아 내한성 식물이 조금 자라지만 뿌리 아래는 언제나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연구 동토지대라고 하죠. 짧은 여름 동안 잠시 자란 식물은 기온이 내려가면 종자만 남기고 전부 죽습니다. 이렇게 수만 년을 지내는 동안 식물의 사체는 미처 부패되지 못한 상태로 쌓이게 되고, 이는 곧 두터운 이탄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동토지대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바로 이 이탄층을 형성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면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시궁창이나 도시 외곽의 쓰레기산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 전체의 동토지대 면적은 약 2,200만 평방킬로미터로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더 넓습니다. 동토지대에서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메탄이 지하에서 나와 대기 속으로 들어가면 인류가 두려워하는 온실가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일반 공기에 비해 열을 20배나 잘 흡수합니다. 그렇다면 동토지대에는 왜 호수가 많은 걸까요? 비행기에서 동토지대를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호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호수가 있는 자리는 주변 지대보다 낮은 곳이죠.
이러한 동토 호수가 생겨난 이유는 지하의 메탄가스가 대량 빠져나감에 따라 그 자리가 푹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언덕과 호수로 이루어진 동토지대의 특수한 지형을 지질학에서는 더모카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동토지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메탄이 나올까요? 앤서니는 이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메탄이 발생하는지 산출해보고는 그 결과에 크게 놀랐습니다. 동토지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양이 5배나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모카스트의 호수들은 수심이 얕고 바닥이 검은 펄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면보다 태양열을 잘 흡수하여 지온까지 더 높습니다. 앤서니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처럼 기온이 상승해가는 상황이라면 2100년에는 동토지대의 기온이 현재보다 0.3도 상승하게 되고 그때의 메탄 발생량은 지금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면 지구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높아진 기온은 메탄 발생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또한 대기 중에 메탄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 다시 기온은 더 급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가속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앤서니 교수는 이렇게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시오 하나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백만 년 동안 동토지대에 매장된 메탄의 양은 엄청나다.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메탄 발생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시오스에 대한 기초 연구는 지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동토지대 호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원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메탄가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메탄가스의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구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같이 해나가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